안녕하세요. 해산물의 꾼 백대표입니다. 자, 오늘 새벽 노량진 수산시장 구경에 앞서 한 가지 공지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그동안 망각을 하고 있었던 게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저에게 원하는 것, 좀 더 저렴하게 좋은 물건을 구매할 수 있는 꿀정보를 얻기 위해서 제 영상을 보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한동안 이 점을 망각하고 주구장창 시세 정보만 알려드렸어요. 그래서 초심을 다질 겸 영상의 분위기를 또 바꿔보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시세 정보는 알려드리겠지만 점포들마다 중복되는 해산물들은 싹 도려내고요. 여러분들이 실구매할 수 있는 가격 위주로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좀 더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그런 도매 점포들도 새로 발굴을 하고, 새벽에 오시기 힘든 분들을 위해 낮에 오셔도 도매 시세로 구매할 수 있는 소매 점포들도 발굴을 하려 합니다. 지금 말씀드린 점은 오늘이 아니라 준비 작업을 거치고 2주 후부터 반영이 될 듯합니다. 자, 그럼 오늘 새벽 노량진 수산시장 맛있는 해산물 구경하러 저와 함께 같이 가시죠. 자, 오늘도 여전히 꽃게 가격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꽃게 경매장에서 주목해야 될 게 바로 암꽃게입니다. 암꽃게는 이제는 어느 정도 살이 찼습니다. 그리고 알이라고 부르는 난소도 살짝살짝 비치기 시작했고요. 오늘 암꽃게 같은 경우 가격대는 아주 다양했는데요. 대짜리 기준으로 제일 좋은 녀석들이 키로당 13,000원, 14,000원에 낙찰이 됐어요. 물탱이라고 표현하는 껍데기가 얇고 살이 없는 녀석들은 막 키로당 4,000원, 5,000원에 낙찰이 됐는데요. 당연히 그런 녀석들은 구매를 하시 안 되고요. 실구매가 키로당 만원 중후반대에 판매되는 암꽃게를 구매하신다면 암꽃게 특유의 달달한 맛과 약간의 난소의 맛도 맛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확실히 숯꽃게보다는 암꽃게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이제는 슬슬 암꽃게 드실 준비하셔도 될 듯합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암꽃게 대짜리 기준으로 실구매가는 만원 중후반대가 될 듯합니다. 자, 그럼 숯꽃게 가격은 163번 사 사장님 목소리로 들어보겠습니다. 아, 꽃게 얼마예요? 꽃게? 꽃게 대짜가 오늘 15,000원. 암게 대짜. 암게 중짜가 14,000원. 숙게 중짜 A급만 말하는 거예요. A급이 또 14,000원. 14,000원. 대짜는 2만원 나갔습니다. 대짜는 A급은 2만원. 네, 2만원 나갔습니다. 조금 올랐습니다. 물량이 적어가지고. 저번 주에는 명절이 지난 지 얼마 안 돼서 꽃게 가격이 아주 저렴했다고 해요. 근데 이번 주에는 바람도 불고 물량도 적고 그래서 꽃게 가격들이 살짝 올라간 편이라고 하네요. 자, 이 녀석들은 랍스터죠. 오늘 랍스터는 선어 쪼꼬미들밖에 안 나왔어요. 그래서 뭐 여러분들에게 크게 소개시켜드릴 게 없습니다. 이 녀석들은 5-600g 정도 나가는 녀석들인데, 지금 보고 계신 녀석들이 키로당 13,000원에 낙찰됐고, 두 번째 거는 키로당 6,000원에 낙찰이 됐습니다. 뭐 오늘은 랍스터는 뭐 볼 게 없네요. 끝물인 브라운 킹크랩입니다. 낙찰 고가가 키로당 24,000원이에요. 살수율이 그렇게 완전 A급은 아니었는데 가격적인 메리트가 너무 심하죠. 키로당 24,000원이 낙찰 고가. 가성비적으로 접근하면 좋을 듯하네요. 당연히 뒤쪽에 있는 것들은 더 저렴하게 낙찰이 됐겠죠. 백대표는 모든 경매를 다 지켜보고 있죠. 다른 브라운 킹크랩 같은 경우도 전부 다 2만원 중후반대에 낙찰이 됐는데요. 가격면에서 좋아요. 가격면에서 절지 같은 경우는 막 만 몇천원에 낙찰이 되고 그랬으니까 끝물이다 보니까 살수율은 그렇게 좋지 않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 저렴한 면에서 구매하시면 아주 괜찮을 듯하네요. 여러분들이 실구매할 수 있는 가격은 키로당 3만원 초반대가 될 듯합니다. 절지 같은 경우는 2만원 중반대가 될 것 같고요. 자, 대게 가격이 많이 내려왔습니다. 지금 보시는 녀석들은 키로당 4만원이 낙찰 고가로 낙찰이 된 녀석들인데요. 사이즈도 좋고요. 활성도도 좋은 녀석들이었습니다. 이제 대게 물량이 꽤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 녀석들의 비밀이 있습니다. 자, 그 비밀은 바로 이 녀석들은 마가단이 아니라 프리몰이 대게예요. 몸통이 크고 다리가 긴 녀석들이죠. 그런 이유로 상대적으로 몸통이 작은 녀석들은 키로당 2만원 초반대에 낙찰이 됐고요. 다리가 이렇게 없는 녀석들, 절지대게 같은 경우는 키로당 18,000원, 19,000원, 2만원 요 정도 선에서 낙찰이 됐어요. 가격 대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나온 대게는 전부 프리몰이 대게였는데요. 완전 A급은 키로당 4만원에 낙찰이 됐지만 나머지 녀석들은 대부분이 키로당 2만원대 낙찰들이 됐어요. A급 같은 경우는 그렇게
가격이 크게 떨어지지 않았다고 생각이 들지만 우리가 가성비적으로 좋아하는 B급 녀석들은 확실히 가격대가 제자리로 돌아온 듯합니다. 아, 그동안 개개 가격이 너무 들쑥날쑥해가지고 짜증이 그런 짜증이 없었는데 좀 안정화가 된 듯하니 기분이 가볍습니다. 제가 추석 전까지만 해도 대게 먹는 거 아니에요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는 대게 드셔도 됩니다. A급 같은 경우는 아직도 실구매가 키로당 5만원 선이 될 것 같지만 B급 대게나 절지대게 같은 경우는 키로당 3만원 정도에 구매를 하실 수 있으니까요. 자, 이제는 대게 가벼운 마음으로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녀석들은 요새 대세인 레드킹 크랩입니다. 지금 보신 녀석들이 오늘 가장 비싸게 낙찰된 그룹 중에 한 타임이에요. 낙찰 고가는 키로당 5만 1000원이었고요. 나머지는 키로당 5만원에 낙찰이 됐어요. 근데 또 집중해야 될 게 요 반대편에 있는 B급 레드킹 크랩입니다. 요새 요 녀석들이 가성비가 좋아요. 중도메인 사장님들 말씀으로는 한 4년 만에 레드킹 크랩이 이렇게 저렴하게 낙찰이 된다고 하네요. 드셔야 됩니다. 지금 가성비적으로 아주 좋아요. 드셔야 됩니다. 그럼 이 B급 녀석들 가격은 얼마일까요? 한번 보시죠. 이 B급 녀석들은 키로당 38,500원이 낙찰 고가입니다. 대부분이 비싼 가격에 낙찰이 됐는데요. 요 정도 가격이면은 실구매가가 4만원 중반 후반대 이렇게 됩니다. 레드잖아요. 요 정도 실구매가면 엄청 저렴한 거예요. 살수율은 한 70%? 아주 가성비적으로 좋은 녀석들이라고 생각이 되니까요. 킹크랩, 레드 킹크랩 드십시오. 레드 킹크랩 같은 경우는 블루 킹크랩이나 브라운 킹크랩 같이 껍데기가 딱딱하지 않아서 여러분들도 살수율을 어느 정도 감별을 할 수가 있어요. 안 좋은 거는 확실히 안 좋겠지만 초보자분들도 좋고 나쁨을 감별할 수 있으니까요. 잘 골라보시기 바랍니다. 레드킹크랩 같은 경우도 저는 다 지켜봤는데요. A급은 4만원 후반대, 5만원 초반대 이렇게 낙찰이 됐고 B급들은 3만원 후반대에 거의 다 낙찰이 됐어요. 여러분 실구매가는 A급 같은 경우는 키로당 6만원 언저리에서 구매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B급 같은 경우는 4만원 중후반대에 구매를 하실 수 있을 것 같네요. 소매점 기준으로 말씀드린 거고요. 당연히 도매 쪽에서는 조금 더 저렴하게 구매를 할 수 있겠죠. 레드라는 거를 감안했을 때 가격이 아주 저렴한 시기입니다. 빨리 달리세요. 11월 중순쯤 되면 이 녀석들이 키로당 10만원 나갑니다. 자, 오늘 화로 경매장을 대충 한번 훑어봤는데 자연산 화로들이 많이 나왔더라고요. 특히 자연산 농어가 많이 보였는데요. 어마무시하게 큰 사이즈부터 일반인이 선호도가 좀 높은 3-4kg급도 많이 나왔습니다. 자, 그럼 이 녀석들 정확한 가격 한번 알아보러 가시죠. 자, 오늘은 CO 기둥 앞에 있는 오복상에부터 출발을 해볼까 합니다. 자, 이제는 맛이 다 돌아왔습니다. 자연산 광어 넙치죠. 이 녀석들은 3kg쯤 되는 녀석들인데 키로당 25,000원입니다. 빵도 아주 두둑했고요. 여러분들도 맛을 보신다면 아주 만족할 수 있는 맛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가격도 아주 좋으니까요. 추천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 보여주시는 게 중국산 대왕자발입니다. 키로당 34,000원인데 조만간 자연산 자발이와 대왕자발이 맛비교하는 영상을 만들어보려 합니다. 중국산 대왕자발이도 맛이 좋은 녀석이죠. 자, 그리고 이 녀석 자연산 참돔입니다. 3kg 오바급인데 키로당 2만원이에요. 가격 좋죠? 그리고 사이즈가 좀 작은 자연산 참돔 같은 경우는 키로당 15,000원이에요. 가성비 쩔지 않나요? 참돔이 3kg 오바급이 맛있긴 하지만 조금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저렇게 작은 녀석도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는 안 나와야 되는데 계속 나오는 이 민어는 3kg급이고요. 키로당 2만원입니다. 자, 그리고 앞서 제가 오늘 많이 나왔다는 자연산 농어예요. 접농어죠. 이 녀석이 3kg급인데 키로당 15,000원입니다 가격 아주 미치지 않았나요? 매우 좋은 녀석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대물급 접농어도 이렇게 갖다 놓으셨어요. 10kg가 넘는 녀석이라고 하는데 키로당 18,000원이라고 합니다. 접농어는 늦가을부터 초겨울까지 산란기라고 해요. 그렇게 봤을 때 10월 초인 지금이 가장 맛있을 때죠. 그리고 지금 잠깐 비춰진 부시리는
키로당 12,000원입니다. 자, 그리고 전어가 보이고 있습니다. 명절에는 소매가 기준 키로당 40,000원까지 육박했었던 녀석들이죠. 오늘은 키로당 12,000원에 판매되고 있는데요. 지금 전어 맛이 절정을 이룰 때니까요. 꼭 한번 드셔보시기 바라고요. 자, 그리고 지금 보신 숭어들은 눈가리가 시꺼먼 숭어예요. 가숭어 아닙니다. 이 녀석들은 오늘 키로에 7,000원씩에 판매되고 있는데 이 녀석들의 산란기는 10월부터 시작입니다. 아직까지는 맛있을 때라고 생각이 들고요. 명절 전부터 일본산 방어가 보이고 있죠. 이제는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했는데요. 아직까지 가격이 좋아요. 키로당 23,000원. 자, 날씨가 더 추워지면 가격은 많이 오를 겁니다. 자, 그리고 오늘 자연산 감성돔도 물량이 꽤 많이 나왔습니다. 지금 보시는 녀석은 한 2kg가 채 안 되겠죠? 키로당 25,000원인데요. 가격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일본산 흑점줄 정갱이는 사이즈별로 키로당 25,000원부터 키로당 36,000원까지 판매가 되고 있었습니다. 자, 다음 녀석은 일본산 능성어입니다. 언제나 최고의 맛을 자랑하는 녀석이죠. 키로당 27,000원인데요. 가격 아주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 들린 곳은 비오기둥 앞에 있는 한길통산입니다. 자, 먼저 보이는 게 전어죠. 오복상해보다는 사이즈가 좀 더 컸는데요. 키로에 14마리 올라간다고 합니다. 가격은 키로당 11,000원이고요. 자, 오복상에도 자연산 감성돔을 갖다 놓으셨는데 1.5kg라고 합니다. 키로당 17,000원이고요. 자연산 참돔 같은 경우는 2kg 후반대에 나오는 녀석인데 키로당 20,000원이고요. 2만원. 자, 자연산 광어 싸요. 자연산 광어 10,000원. 자연산 광어 10,000원. 오랜만에 양식 강도다리가 보이네요. 키로당 18,000원인데요. 사이즈 나쁘지 않았어요. 탱글한 맛이 일품인 녀석이죠. 자, 한쪽으로는 말지치를 갖다 놓으셨는데요. 키로당 30,000원이라고 하네요. 이건 조금 비싸다. 그리고 북바리가 한 마리 보였는데 400g 나온다고 합니다. 마리에 40,000원인데 이건 역시 비싸 보이네요. 자, 중국산 양식 접농어는 꾸준히 들어오고 있어요. 키로당 20,000원인데 지금은 자연산 먹어야죠. 자, 병어돔이라고 부르는 무전메가리는 키로당 18,000원인데 사이즈가 좋습니다. 안 드셔보신 분은 꼭 드셔보시기 바라고요. 완도산 양식광어는 키로당 32,000원인데 그냥 너무 비싸. 자연산 드세요. 자, 그리고 자연산 접농어도 이렇게 갖다 놓으셨는데 2kg 이상급이에요. 키로당 14,000원에 판매하고 계시네요. 자, 이렇게 오늘 화로 점포들과 갑각류 경매장을 돌아다녀 봤습니다. 자, 오늘 총평을 하자면은 갑각류 경매장은 암꽃게와 레드킹크랩 드셔야 되고요. 화로 쪽에서는, 자, 그리고 화로 쪽에서는 자연산 감성돔, 자연산 점농어, 자연산 광어 정도가 추천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새벽 노량진 수산시장 갑각류 경매장과 화로 점포들 구경은 여기까지 하기로 하겠습니다. 자, 재밌게 보셨으면 뭐 눌러야 되는지 아시죠?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그럼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그때까지 빠이빠이.